PPT를 좀 보도록 하죠. 제목이 아직도 천상의 풍경입니다. 이거 오늘 마쳐야 될 텐데 마치겠죠? 예, 요한계시록 지난주는 4절을 한 절만 해석했습니다. 오늘은 이 복습 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보좌에 둘려짐, 이 보좌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24보좌, 즉 24보좌에 24명의 장로님들이 앉아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둘은 구약의 열두 지파와 또 신약을 대표하는 열두 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지상교회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긴 자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행위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함께 승리자가 된,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아주 고대 전쟁법의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아무리 싸우지 않아도 그 편에 서 있는 자는 전쟁이 마쳐지면 그 군대가 승리했을 때 동일한 승리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전쟁터의 동력으로 불려나가죠. 배 밑에 노를 저어요. 왜 끌려왔는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지 이유도 원인도 모르지만 로마가 승리하는 날 그 노예들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주어집니다. 동일한 승리자가 되면서 동일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공로가 있어 싸워 얻어낸 결과물을 승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공로로 흰옷을 입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씌워지죠? 그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근데 이 면류관을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에게로 벗어서 다시 돌려드리죠. 아, 이게 우리가 쓰고 있을 품잡을 내용이 아니구나. 어린 양의 공로였구나. 그것을 마지막 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5절부터 해석을 하는데 계시록 4장 5절을 먼저 한번 본문을 먼저 읽읍시다.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을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종이라. 예, 이제 한 절 한 절씩 해석하면서 지나가십시다. 우선 5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번개와 음성. 그리고 또 하나의 풍경은 우레소리가 나요. 우레소리. 이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이 전부 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군이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시내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에서도 번개 소리가 나고 우레 소리가 났다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지금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습니다.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얘기하는데, 자, 이걸 좀 해석하십시다.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우리 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계시록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라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아, 그러고 보니까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일곱 뭘 얘기합니까? 영을 얘기합니다. 일곱 영. 이거를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면 쭉 교독을 하면서 저하고 일곱 영의 정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나 공부를 좀 해보십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네, 일곱 등잔이 등장을 하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나같이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알고 보니까 일곱 등대에 흘러오는 그 모든 기름들은 사실상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신 성령님을 설명하는 그림을 일곱 영, 일곱 등잔, 일곱 등대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와 역사와 경영은 성부 하나님 홀로 하시는 역사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 홀로 하시는 역사도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창조서부터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곱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전히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하나 해결은 돼서 아, 이 보좌 곁에 나타났던 이런 증상들, 이런 표현들, 이런 풍경들이 객관적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무엇을 설명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이건 이제 설명했거든요. 6절을 해석합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다 같이 시작. 보좌 앞에 수렁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오늘 가장 그 본론이 될 네 생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여러분 앞을 보십시다. 그럼 하늘에는 바다가 있는데 유리 바다인가? 이건 하나의 계속 강조하지만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바다가 어떻게 유리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보니 뭐 같다는 얘기예요. 유리 바다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리 바다라는 것은 사실상 궁창을 얘기합니다. 궁창은 표현대로 하나의 문예적 표현인데 하늘의 천상의 풍경을 소개할 때 우리가 보통 블루 칼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비행기 조종사들의 얘기가 그래요. 가끔가다 비행기가 사고가 나죠. 그런데 언제 사고 납니까?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가 막 돌면서 지나가는데 바다와 하늘을 거꾸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그럴 때는 계기판을 의존해야 되는데 자기의 감각을 믿고 운행하다가 자 위로 솟구쳐야지 하는데 어디로 냅다 박은 겁니까? 바다로 냅다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서 보면 바다가 궁창인지 궁창이 바다인지 이게 막 뒤섞이는 것 같아요. 워낙 색깔도 그렇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궁창을 바다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세계가 비슷해요. 신비한 세계요. 천상의 존재요.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유리바다라는 말은 바로 궁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수정 같은 바다에. 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뭐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네 생물은 아직 어떤 생물인지 소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 눈들이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이 뭘까요? 눈. 눈은 뭐 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직관하고 보는 거예요. 눈이 청기면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주일학교 그 가르침 기억 속에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뭐 어줍지 않게
아랫목에서 입을 전부 다 무릎 위에 놓고 이제 가끔 기도를 했어요. 기도.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 애들끼리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불에도 하나님 눈이 붙어 있고 베개에도 하나님 눈이 붙어 있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굉장히 확실해지더라고요. 어디에도 하나님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내가 술집에 앉아 있어도 거기 하나님의 눈이 계세요. 예? 그러면 이게 저 굉장히 거북스러워지겠죠?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어디에나 하나님의 눈은 불꽃처럼 머물러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 네 생물이 뭘까? 여기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7절 보십시다. 여기 네 생물이 있는데 할 때 네 생물은 만물의 대표적 성격을 대표하는 동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그림을 그냥 글자로 썼는데 이걸 뭐 그려낼 재간이 없어요. 첫째 생물, 뭐 갖고? 자, 주의하세요. 사자입니까? 사자 갖고입니까? 항상 상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 동물원 가서도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갖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전부 갖고, 갖고, 갖고. 마지막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비상하는 독수리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각각 여섯 날개를 가져요. 여러분, 날개는 왜 붙여주냐면 심부름하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네 생물은 사실상 하나님의 수종드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천상적 존재죠. 근데 그들에게 여섯 날개가 있어. 이사야가 본 하늘의 성전 풍경도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날개로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때 날개를 달아줄 때가 있어요. 날개를. 근데 처음에 그 날개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게 못 알아먹는 게 문제죠. 그게 어떤 때 짐으로 오고 인생의 부담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내 인생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개들을 하나님이 왜 주시냐 하면 심부름하라고 주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천상적 존재들의 역할이 뭔가 이제 그 그림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주세요. 예. 이제 네 생물의 의미입니다. 사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자라는 말은 가장 용맹스럽고 행동하는 짐승의 대표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격을 드러낼 때 이 사자라는 표현이 시적으로 많이 쓰여지곤 합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는 인간을 위한 섬김과 희생의 대표적인 제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러죠? 송아지 복음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서의 가치 자체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죽으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는 초점을 맞춰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누가복음을 별명하기를 말하자면 송아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 그러죠. 황제의 복음. 자, 거기에는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네 생물마다 갖는 특징적 메시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마지막으로 독수리, 가장 탁월한 초월적 존재. 그래서 이 존재는 비상을 초점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치닫는
비상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들이, 네 짐승들이 천상의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완전하신 사랑.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거룩하게 닮아가려고 애는 쓸 수 있지만 완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테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아주 세계적인 바이블 다음의 명절을 하나 썼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어느 집에나 한 권쯤은 꽂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조심스러운 부분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마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종교 정도로 소개할 여지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같이 죽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그분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이미테이션 하라, 닮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뒤에 서 있어라. 왜? 자기가 누구 뒤에 줄 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줄 서 있기 때문에 그걸 고린도서에서는 본받는 자 같이라는 말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흉내내고 이미테이션하고 닮아가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줄서기를 잘해야 돼요. 이 줄서기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신앙과 생명의 영역은 줄을 어디 서느냐 싸움입니다. 내가 사단의 라인에 줄을 서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라인에 줄을 서 있느냐, 간단히 이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2016년도 그리스도 라인에 늘 줄 서 있는, 엎어져도 그 라인에서 엎어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넘어져도 금밭에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네 생물들은 24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죠. 그 보좌는 누가 앉은 보좌입니까? 어린 양이 앉아있는 보좌예요. 터가니 금멸유관을 쓰고 앉아서 보니까 가서 보니 자기가 흰옷을 입게 된 것도 이긴 결과도 자기가 수고하고 행한 결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쑥스러워서 멸유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배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당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을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오니? 합당하오니. 이 합당하다는 말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월십이라 그러죠. 예배를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왜 예배이어야 하고 예배일 수밖에 없느냐? 모든 결과, 모든 과정, 모든 내용을 그분께 합당한 가치로 돌리는 겁니다. 거기는 과연 좋은 문제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는 내가 원치 않았던 길,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잔까지도 합당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마땅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에서 정의한 겸손의 정의처럼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는 태도, 가장 겸손한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더 이상 겸손을 설명할 수가 없는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참혹한 일인데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받아야 할 그 죽음의 잔을 마땅히, 합당히 받았어요.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다섯 번에 걸친 설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저주입니다. 왜 그분이 그 저주를 합당히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합당히 받았어요. 그게 그분께 가치를 돌리는 것이고 예배자의 정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합당히 여긴다는 말은 좋은 일만 녹아져 있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길, 원치 않는 잔, 뿌리치고 싶은 일들까지도 주의 허락한 계획이라면 합당히 여기는 겁니다.
보니까 천상의 풍경이 그게 다 한눈에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보좌 앞에 던집니다. 이거를 받으심이 어린 양께서는 합당하십니다. 진짜 예배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다가 이 예배의 초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한 주간에 일어났던 희노애락이 그분께 합당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네 생물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이 에스겔서나 아까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계시록 해석과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공감대와 상황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참혹했던 환난과 핍박과 무서운 공포의 시대였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12절을 잘 보세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는데 무엇도 같이 가요?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네 생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심부름 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섯 날개 각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네 생물이 자기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움직여요? 누구를 따라 움직입니까? 성령님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일방적인 목회 철학이나 무슨 방향에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움직이는 교회여서도 안 되고 장로님들이나 간사님들의 어떤 여론에 움직이는 교회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라는 것은 차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다수라는 것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이 민주주의 원칙을 저는 무시하자는 그런 의미도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는 그런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곳으로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일꾼들도, 간사들도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여기 네 생물의 심부름꾼들이 뭐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같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참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12절을 한번, 1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에는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뭐하더라? 왕래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부지런히 심부름하더라 그 말이에요. 활발하게 불꽃을 내면서 얼마나 신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 그림을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한번 볼까요? 즉, 네 생물의 활동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무슨 경영이에요? 하늘의 경영.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경영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십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악이 득세를 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도 교회 안에 수차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그 통치와 경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고난받는 그 시대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기다려라. 곧 소망의 시간이 이르를 것이다. 힘들지? 여기 이 그림을 미리 보여주마. 그래서 이겨놓고 하는 싸움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승리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래도 그거 그 과정 조금만 견디면 목적지까지 이미 온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온 건데 그거 손 놓을래? 포기할래? 그래서 에스겔 시대나 이 밧모섬의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유배되어 이 그림을 미리 보고 있던 시대나 어마어마한 무서운 시련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매일 죽느냐 사느냐 현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 이 천상의 계시록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서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먼 훗날 일어날 그림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가장 어쩌면 오늘이라는 현실에 필요한 책이 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런 그림을 언어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매일 밤마다 확인하면서 새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믿습니까? 자, 또 이제 보십시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영이 이끄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좌우 교독을 합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16절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두들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용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용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용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라. 자, 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죠.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바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바퀴예요. 자, 근데 바퀴. 이게 그 바퀴가 갖는 이 땅에서의 기능이 뭘까요? 바퀴가 갖는 이 땅에서의 기능. 이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거기에 네 생물이 같이 있고 항상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그것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영이 가는 대로 네 생물이 움직이고 네 생물이 움직이는 곳에 항상 뭐가 움직여요? 바퀴가 움직여요. 바퀴는 하나님의 경영의 절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요한계시록에게도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이 네 생물은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그 속성을 담은 하나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의 심부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아니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좌절에 놓인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많이 놀랬던 게 거긴 층수가 낮아요. 건물들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예 지하라는 개념은 없고 땅이 워낙 넓으니까. 난 제일 아까웠던 게 이 넓은 땅에 지하를 왜 안 팔까? 근데 지하 팔 이유가 없더라고요. 워낙 넓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낮은 턱 하나에도 전부 바퀴가 있어요. 어디에도 바퀴가 있어요. 조그만 바퀴, 큰 바퀴, 이만한 바퀴. 바퀴로 나라가 움직여져 가요. 근데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퀴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렇죠? 어디 뭘 하나 조그만 걸 움직이는데도 바퀴 달린 못 위에다가 얹어서 밀고 가면 쭉쭉 가요. 그런데
그 바퀴 없이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웬만한 식당에 가면 이 추레이가 다 있죠. 바퀴 달린 그걸 뭐라 그래요? 수레 같은 거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서빙을 하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는 하늘의 활발한 운동성,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활발한 운동을 얘기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의 현장과 비밀 속에도 하나님은 운행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수면 위에 뭐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십니다. 그 운행은 한 번도 멈추거나 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도 여러분들의 힘겨운 삶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묵묵히 성령의 지시를 따라 네 생물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매우 구체성 있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1장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늘 이 고백이 온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시고 조국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